자, 이 원문을 할 차례인데요. 원문 하기 전에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원서도 금인, 부지, 전주, 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상덕 선생님의 책도 이렇게 금인, 부지, 전주, 제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청식 박사님 책도 금인, 부지, 전주 이렇게 제강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없는데, 박영찬 교수님 해석본에 요 색깔 칠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서에는 없는데, 원서에는 안 보이는데, 해석이 돼 있어서 어디에서 출처한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내용과 관련돼서 뒤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주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떤지를 살핀 후에, 비로소 순용할 것인지 또는 역용할 것인지를 가려야 된다. 용신을 먼저 살펴라는 거죠. 그런 후에 연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살피면 부귀 빈천의 이치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원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려면 거짓에 빠져 진리를 잇는 격이다. 여기서 보면 용신을 찾아서 그것을 보다 순용할 것인지 역용할 것인지도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후에 연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해서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보면 부귀빈천의 이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라? 원령에서 구해라는 거죠. 원령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용신을 취하려고 한다면 거짓에 빠져서 오류를 진리를 잇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바로 그러면 이어서 자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인, 요즘 사람들은 그마저 금인,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 그 요즘 사람들은 부지 알지를 못해요. 부지 뭐다? 전주제강, 오로지 전자죠. 주는 주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강. 오로지 제강을 주로 한다. 그러죠. 제강을 중요시한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뭐를? 오로지 제강을 주로 하고, 연 후에, 그러한 후에, 장차, 사주 간지를 가지고서 자자 통귀 원령. 글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자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씨를 통귀. 통과하여 귀, 돌아간다. 어디로? 원령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뭐예요? 원령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비추어 보아서, 그렇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비추어 보아서, 이 관휘기, 그 기뻐하는 바와 꺼려하는 바를 관, 살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강이 주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사주 관지를 이 글자 글자를 제강에 비추어 보아서 그 휘기를 판단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심지어, 그 말이죠. 심지어, 지, 뭐뭇에 이르다. 관, 보게 된다. 정관패인. 자, 정관패인은 뭐냐면, 관이 있고요. 자, 인성으로 이렇게 나오면 관생인이 되죠. 자,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패자는 뭐예요? 찰패자예요. 찰패. 자, 허리춤에 뭘 차다. 우리 암행어사 표를 차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 관성이 뭐예요? 인성을 차고 있다는 것 말은 관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이 인성을 차고 있다. 즉, 관성, 정관격에 인성이 있는 경우. 그런 말이겠죠. 그런 즉, 뭐다? 이 위, 무엇으로 삼는다? 관인 쌍전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관인 쌍전으로 잡는다. 여, 인수격의 용관자와 동일하게 본다. 그렇죠? 자,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인수격에 관이 돼 있는 경우, 요거와, 그 다음에 관인 쌍전을 보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관에 인성이 있는 거죠. 자, 중심은 뭐죠? 이거는 관이 중심이고 인성이 있는 거예요. 자, 뭐다? 이거는 패인이죠. 패인. 패인. 자, 관성격에다가, 인이 있는 거죠. 관성격이라는 것은 원령이 관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원령이 관인데 여기에 뭐다? 인성이 있다는 거죠. 투출된 관이 있고 인성이 있는 거고. 자, 여기는 인성격에 관이 있어요. 격이 달라요. 이거는 관성격이고 이거는 인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다 관인, 관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인쌍전으로 이 보아버린다는 거죠. 똑같은 걸로 본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거 뭐라 인수의 인수격의 관성을 쓰는 경우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일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원령이 있어요. 이렇게. 원령이 있을 때. 원령이 있는데, 자, 이게 원령이 인성이냐, 관성이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인성으로 보는데 여기에 관이 있는 것과 관성으로 보는데 여기에 인성이 있는 경우. 결국은 둘다 관인, 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인 쌍전으로 봐버린다. 그 말이죠. 둘 다. 똑같이 관과 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출발은 인성에서 출발해서 관이 있는 것과 관성에서 출발해서 인성이 있는 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인 쌍전으로 같이 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밑에 것도 보면, 자, 견, 제, 투, 식, 신. 자, 재성격이에요. 재성격에, 자, 재격에 뭐가 있냐면, 천간에 식신이 투신돼요. 식신이 투출된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불이, 무엇으로 보지 않아요. 불이,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생, 봉이죠. 만난다. 뭐를? 식을 만나서 생한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 이때 제가 식신을 만나서 식생제로 생한다라고 보지 않고, 뭘 봐버린다? 자, 2위, 뭘로 봐버리죠? 식신이 그냥 생제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제와 같이 봐버린다. 그러면은 뭐다? 재성격에 식신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식신이 그냥 재성을 그냥 막연하게 생하는 것, 격에 관계없이. 이거는 기본이 재성격을 전제로 하고 식신이 드러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재성을 생기는 것과, 뭐로다? 동론, 같이 봐버리는 거죠. 왜? 식신, 재성이 똑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격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성과 식신이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본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 논리고요. 그 다음 걸 보더라도, 자, 봐요. 견, 편인. 자, 편인이 있어요.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투출됐어요. 이렇게. 자, 식신이 있고 투출된 건데 이것을 불이위 보지 않아요. 뭐다? 설신지수. 자, 설신지수로 논하지 않는다. 자, 인성은 뭐죠? 나를 생해주죠. 나를 생해주고 나는 뭐죠? 식신을 생해주죠. 그러면 자, 인성, 편인으로부터 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식신으로 나가니까 인성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인극식을 하진 않죠. 바로 그걸 하진 않죠. 편인이, 즉, 안 좋은 흉살인데, 효신이라고 하면 그냥 흉살이죠. 인성이 편인이 식신을 바로 그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거죠.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편인이 나를 생해주고, 나가 다시 식신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편인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순화되죠. 이걸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화한다고 그랬어요. 화는 뭐와 같다? 설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편인이 나에게로 기운을 설기시키고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정화시켜서 식신을 생해주니까 나쁘지 않죠. 편인이 식신을 바로 그겨버리면 편인도식이라 가지고 나빠버리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가면서 설기되는 거죠. 그러면서 쑥 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냐면 불이위 이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신지수. 자, 효신, 나쁜 효신이 나를 통해서 생생 구조로 가면서 화되면서 뭐다? 빼어남을 갖게 되는데 이 빼어남으로 보지 않고 바로 뭐다? 2위, 바로 뭘로 본다? 효신 타식. 바로 효인이 식신으로 그걸 해버려서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마땅해 이게 편인이 식신을 밥그릇 엎어버리니까 나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이거를 극절해야 되겠죠? 자, 인성을 극하는 건 뭐죠? 재성이죠. 재극인. 그래서 용의, 마땅하다. 뭐다? 용재. 재성을 써서 재, 극재. 그 재성을 써서 편인을 극을 통해서, 자, 재성이 편인을 극해서 편인이 식을 극을 하지 못하도록 식신을 지키자 얘기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식신이 봉, 효와 동일하게 본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식신과 뭐죠? 편인이 똑같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그냥 형식 눈에 보이는 것만 같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살이에요. 살이 또안 좋죠? 살이 뭘 봤냐면 봉식, 식을 봤어요. 자, 살은 뭐죠? 칠살이죠. 칠살은 편관이죠.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극을 나를 해요. 나를 극하고. 자, 이 뇌가 아생 뭐죠? 식이죠. 식은 뭐죠? 식극관이에요. 극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살이 이 칠살이 봉 만났어요. 뭐들 식신을 만났어요. 식신을 만나서 식재. 식신이 살을 재성을 극을 하는 거죠. 극재. 극을 하고 극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 노출돼 있어요. 뭐가? 인성이 노출돼 있어요. 인성은 나를 생각하지만 인성은 또 뭐예요? 식신을 극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노인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다시 이야기하면 칠살이 이렇게 있고 칠살이 식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식극관으로 어떤 식극관으로 이 칠살을 극을 하고 있는데 일대 천간에 노출이 인성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인극식으로 식신을 엎어버리고 그러면 칠살이 극지를 받지 않겠죠. 식신으로부터 그러면 안 좋겠죠. 또는 방법이 칠살에서 관생인으로 흘러버리면 더 좋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이때 불이 뭐뭐서 보지 않는다. 거식 호살. 자 원래는 뭐죠? 인성이 인극식으로 극을 해서 식신을 극을 하고 식극관 자 극을 하는 것을 이렇게 칠살을 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성이 식극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칠살을 극을 못하죠. 그렇죠? 그 말이죠. 불이 뭐뭇으로 보지 않아요. 뭐다? 식신을 제거함으로써 칠살을 보호한다. 즉 식신이 칠살을 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오히려 뭘로 본다? 이위 뭐뭇으로 여긴다. 살인상생으로 본다. 자 살인상생 이렇게요. 칠살은 인성을 생해주죠. 생해주고 상생하는 구조를 본다. 이것은 여 마치 뭐와 같다? 인수가 봉살을 만나는 것과 같다가 동문으로 본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죠? 살이 인성을 보는 것과 인수가 인수격인데 칠살을 보는 것은 둘다 살과 인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는데 틀리다는 거죠. 뿌리가 뭐냐죠. 격국에서 뿌리가 뭐냐. 자, 인수격이면서 칠살이 보는 것과, 자, 칠살격에서 인성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발을 딛고 있는 이 기초가 뭐냐. 이게 칠살이냐. 아니면 여기에 인성이냐. 여기에 떠 있는 거는 각각, 그러니까 두 개가 같지만 실질은 발을 딛고 있는 그 기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수 있고 있지만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갱, 더욱이나, 더욱이 뭐다? 더욱이나, 특히나, 유살, 살이 있어요. 살격에서 봉인, 인을, 인성을, 저기, 양인을 만나죠. 자, 칠살은 굉장히 흉폭하다고 그랬어요. 이 칠살에 맞설 수 있는 것보다 맞설 수 있는 것은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칠살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다? 맞짱 뜰수 있는 것은 양인이라고 그랬죠. 양인이 굉장히 기가 드세기 때문에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비등비등해요. 그럴 땐 칠살을 극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갱, 더욱이나, 유, 살, 격, 봉인. 자, 뭐다? 살격이면서, 자, 이게 주축이 되면서 여기다가 양인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불이위, 뭐뭇으로 보지 않고, 인, 가, 봉, 신, 재살. 자, 양인은 뭐죠? 결국은 나와 같죠? 나와 같아요. 자, 이거는 뭐다? 비겁이니까. 그렇죠? 나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양인이 자 인이 가할수 있다. 뭐다? 봉 도할 돕다는 거죠. 뭐를 신 나를 돕다. 그래서 양인은 비겁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서 이것을 아 제살. 그래서 양인은 이거를 칠살을 제어한다라는 것으로 보지 않고 뭐다? 이때 이위 뭐뭇으로 본다. 칠살이 제양인. 칠살이 양인을 제한 걸로 극제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원래는 뭐다? 양인이 칠살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칠살이 양인을 극제하는 것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 양인,
너 살자 동넌. 그래서 양인격인데 뭐가요? 칠살이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다. 자, 여기서 앞에 거 보고 뭐요? 자, 여기서는 칠살이 기본으로 보면서 칠살격이면서 양인이 있는 경우와 또이 뒤에서 양인격이면서 칠살이 있는 것으로 뭐다? 동넌 같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똑같지만 뿌리가 틀리죠. 뭐를 뿌리에다 두고 있느냐? 양인을 뿌리에 두고 있냐? 칠살을 뿌리에 두고 있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다? 차. 이러한 것들은 개. 모두 유래한 것이다. 뭐다? 원령을 알지 못하고서 유래한 것이다. 원령을 알지 못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원령 뭐예요? 여기서 결국은 이건 격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갑목 입상에서 밑에가 얘기인데 근데 뭐죠? 신금이다. 그럼 뭐지? 이거는 칠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칠살에 뭐냐면 아까 여기에 칠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예컨대 뭐 인이 있거나 갑목이 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인성이라고 했으니까 인성이 노출됐으니까 인성은 뭐죠? 임수가 있는 경우와 이렇게 있는 경우와 자 갑목에 양인이니까 자 양인의 자 임목이라고 할게 여기다가 임목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칠살이 있다. 경금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게 원령이죠. 원령. 이게 원령의 자리. 그래서 이것은 모두 뭐다? 차계유. 이것은 모두 다 부지원령. 원령을 알지 못한 데서 유래된 것이고, 그리고 망논지고야라. 망년대의 너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팔자가 있을 때,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거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자, 일지가 이렇게 있죠. 일간이 있죠. 일간. 일간이 어디에 뿌리를 둔다? 원령에 뿌리를 두는 거죠. 원령에 뿌리를 두고 있죠. 원령에 따라서 이 투출되는 걸 보고 보자. 이게 무슨 격 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예컨대 관과 인이 두 개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만약에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에 비해서 얘가 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투출되는 거죠. 이게 관인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성이 이렇게 있는 것과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네 개가 있지만 여기가 뭐다? 인성이 되면서 여기에 관이 있는 것은 같은 관인 두 개가 관인 쌍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둘이 전혀 다른 거다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이제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은 뭐다? 이것이 원령을 잘못 알고 아는 데서 이런 것들이 실수가 비롯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령을 알지 못하고서 원령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격을 알수 있다는 거죠. 이 원령에 따라서 격이 다르게 되는데 이 원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격을 중요시 않고 그냥 두 개가 있으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을 뭘로 본다? 망론, 망령대이 논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개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원령의 기초를 두고 그것이 격이 뭐냐에 따라서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보는 것은 이 원령을 무시하고 잘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앞에 있었죠. 자, 앞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금인, 부지, 전주, 재강. 이 말이 이제 키포인트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오로지 재강에서 재강을 주로 삼는다. 주된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원령에 따라서 뭐예요? 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투출되는 것이 뭐,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관인격에 인성이 있는 것과 여기에 인성격에 관이 있는 것은 같은 관이지만 다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강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